입자도 곱게 잘 갈렸어요. 집에서 찹쌀가루 만드는 방법 영상 보여드립니다. 네, 찹쌀 3컵 정도예요. 3컵 정도 씻어서 한 서너 시간 불려서 건조를 시켜서 믹서기에다 갈아서 가루를 만들 거예요. 네, 3, 4시간 불립니다. 네, 찹쌀을 불려놓은 지가 3시간 반 정도 되었어요. 3, 4시간만 불려놓으면 충분해요. 이것을 이제 깨끗이 씻은 거잖아요. 채반에다가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야 돼요. 네, 채반에다가 얇게 펴서 건조시켜 줍니다. 물기가 어느 정도 없어지면 믹서기에다가 가리면 돼요. 선풍기 바람을 쐬서 이렇게 건조시켜도 좋고요. 드라이기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쐬서 물기를 빠르게 이렇게 좀 건조시켜서 갈아도 좋아요. 우선 이렇게 자연바람으로 건조시킬게요. 쌀을 불려서 분쇄기에다가 갈면 이렇게 입자가 고와요. 밀가루처럼 이렇게 입자가 아주 곱답니다. 방앗간에서 갈은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분쇄기에다가 저는 가는데, 일반 믹서기에다 갈 때는 카터 칼 말고 분쇄 칼로 교체해서 갈면 되어요. 저는 미니 분쇄기에다가 갈게요. 쌀을 여기다가 넣고, 여러 번 갈수록 입자가 고와져요. 원하는 입자로 갈으시면 돼요. 김치할 때 찹쌀 풀 쓰잖아요. 그 정도로 갈면 좀 살짝 갈아도 돼요. 근데 찹쌀 떡이나 죽쓰고 죽을 써도 그렇고 그렇게 곱게 갈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입자를 만져봐서 원하는 스타일로 갈면 돼요. 네, 찹쌀 3컵을 불려서 갈았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이 정도로 입자도 곱게 잘 갈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비닐팩 같은 데다가 밀봉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서 쓰면 참 좋아요. 찹쌀 떡을 해도 되고 찹쌀 전 같은 거 그런 거 해도 되고 호박죽 끓일 때 넣어도 되고, 김치할 때풀 써서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많죠? 이렇게 해서 비닐팩에다가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 보겠습니다.
네, 찹쌀가루 만들기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너무 쉽고 이렇게 해놓으면 든든합니다. 집에서 찹쌀가루 만들기 영상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